무선 마이크는 아무거나 사시면 절대 안 됩니다. 못 써요, 버려요, 쓰레기 돼요. 무엇보다 원리를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선 마이크는요, 제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쩌라고 하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쓰실 만한 모바일용 마이크를 골라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불러놨어요. 곧 아마 다음 편에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거듭 당부드리지만요, 가성비 어쩌고 하는 리뷰들 절대 보지 마시고 무선 마이크 막 지르지 마세요. 돈 버려요. 어떤 제품들은 6,000원짜리 유선 마이크보다도 더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막 사지 마세요. 절대로. 무선 마이크를 꼭 쓰셔야 한다면 한번 빌려 써보세요. 만원에서 2만원 정도면 하루에 임대가 가능하니까요. 아, 내가 이거 계속 써야겠다 하시면 그때 구입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현피디입니다. 17일에요. 방송 참 쉽다 프로젝트 트레일러 영상을 올렸는데 추석이 지나고 벌써 구독자가 80분이 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보다 관심과 문의가 많아서요. 기다릴 것 같아서 일단 Q&A 영상부터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메일로 박정필님께서요. 이러십니다. 채널 인트로부터 저에게 딱 맞는 컨텐츠를 제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사진 영상 카메라에 관심이 많아서 방송을 볼 때마다 저건 뭘까 이런 궁금증이 자주 들었는데요. 생각나는 대로 질문 드려도 되겠죠? 네, 얼마든지요. 네, 훅 들어오십시오. 일단 첫 질문은 컴퓨터 OS입니다. 방송사에서 대부분 맥을 쓴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맥용 편집 프로그램인 파이널 컷 프로가 워낙 가볍고 아웃풋 속도가 윈도우와 비교 안 되게 빨라서 사용하는 건가요? 그리고 3대 기획사 이외에도 다 맥을 사용하나요?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일단 3대 기획사는요, 아마 방송 3사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MBC, KBS, SBS요. 예전에는 아비드라는 프로그램을 썼었어요. 소프트웨어와 합쳐진 머신이 하나 있었는데 요즘은 파이널 컷들을 많이 씁니다. 맥을 많이 쓴다는 말이에요. 맥과 윈도우를 비교하는 영상도 많은데요. 사과와 유리창은 나중에 따로 한 꼭지를 만들어서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맥을 쓰고요. 두 번 다시 윈도우로 돌아갈 생각 자체가 없어요. 맥 쓰세요. 좋습니다. 깐돌이 차우차우님, 마이크 가격과 짐벌 운용 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어른 유천 선생님도 댓글로 이러십니다. 손으로 드는 거 말고 무선 핀 마이크, 가성비 제품도 궁금합니다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차고 있는 게 핀 마이크인데요. 잠시만요. 휴가 어렵네. 요것도 핀 마이크입니다. 돌돌 말아 드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리포터들이 이렇게 들고 다녀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이렇게 건네야 되니까요. 뭐,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빼가지고요. 옷에 이렇게 붙이면 핀 마이크가 되는 거죠. 짐벌에 붙이는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이건 직접 보여드릴게요. 일단 얘는 DJI 오스모, 네, 오스모 핸들킷과 젠뮤즈 M1이라는 제품인데요. 그리고 이 녀석은 베스트셀러죠. 오스모 모바일 2. 절대 사라고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셀카봉 충분히 써보시고요. 아, 짐벌이 꼭 필요해. 그럴 때, 라고 생각될 때, 그때 구입하셔도 늦지 않아요. 이 짐벌이 생각보다 부피도 크고 휴대도 불편해요. 물론 그림은 잘 나오는데 아마 한번 이렇게 써보시고 처박아 두실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자, 얘는 어떻게 연결하느냐. 짐벌에 와이어리스 마이크 붙이는 법 설명드릴게요. 일단 이 친구부터요. 이 녀석은 유니버셜 마운트를 붙일 수가 있어요. DJI 오스모 모바일 호환용 유니버셜 마운트가 공식 명칭인데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됩니다.
2만 원 좀 귀찮은데요. 일단 그 작은 주머니 하나 넣고 들고 다니시면 돼요. 아니면 주변에 삼각대 하나 있으시면요, 이런 슈 하나 이렇게 뽑아서 네, 이렇게 연결하셔도 되고요. 요즘 스몰리그 제품들 많이 쓰시는데 그런 제품들을 붙여 쓰셔도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가 있죠. 아마 라인 무게 때문에 짐벌 수평이 맞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간단하게 건전지 두 개 꼽아주시면 잘 쓰실 수 있다는 거죠. 동전 붙이셔도 됩니다. 참고하세요. 다음 편은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실 만한 모바일용 마이크 두 종류 소개를 해드릴게요. 제품이 정말 많지만 직접 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또 뵙죠.